상대에서 47만 원 받았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불러서 생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정부가 지난 11월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공식화했습니다. 빅딜이 성사되면 운송량 기준 세계 7위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합니다. 그동안 인수합병에 어려움을 겪던 아시아나에는 언뜻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직원들 사이에선 불안한 기운도 감돕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아나 직원들도 유급 또는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데요. 유급휴직은 비행수당은 못 받고 기본급의 70%만 받습니다. 유급휴직할 때 100만 원 초반대를 받았고 기본적으로 60만 원을 월세로 나간다고 치면 핸드폰값, 먹고 사는 돈, 최소한 정말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지 않는가. 근데 어떤 후배는 선배님 저 47만 원 받았어요. 이들은 휴직 중이라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일부 아시아나 승무원들은 마이너스 통장 뚫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뚫었거든요. 나오려고 하는데 후배 두 명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했더니 선배님 저 마통 뚫으러 왔어요. 어린 후배들도 다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생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11월 30일까지 뚫어야 된다. 승무원들은 왜 11월 30일 전에 마통을 뚫으려는 걸까요? 날짜가 지나면 한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동종업계인 대한항공의 인수 소식을 접한 이들은 대량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거라고 걱정합니다. 미국 LA처럼 두 항공사가 중복으로 운항하는 노선은 정리해야 하는데 당연히 인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두 항공사의 중복 업무로 구조조정이 된다는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달 안에 마이너스 통장을 뚫으려는 불안 심리가 싹튼 거고요. 지난 6월 말 현재 대한항공 정규직은 1만 7천여 명, 아시아나는 8,700여 명입니다. 중복 업무 인력은 최대 1,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9일 코로나19 생활고로 국내 항공사의 한 승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아시아나 승무원들은 대한항공 인수 리스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승진차별 우려와 조직문화 차이도 근심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나 승무원들은 비행 스케줄을 개인 사정에 따라 서로 바꿀 수 있지만 대한항공은 비행 스케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장으로 승진하는 근무 연수도 다르고 급여 체계도 다르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일단 아시아나가 없어지면 하청 계약 유지가 불투명합니다. 기내 청소와 수화물 분류 등 중복 업무 정리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해서 무급휴직 상태고 해고를 당하고 뭐 희망퇴직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원청 자체도 지금 문제지만은 우리 하청은 뭐 아무것도 뭐 얘기 안 나오니까 더 불투명한 거죠 지금. 아시아나로 넘겨주십시오. 그 얘기만 하고 싶어요. 대한항공 인수합병 소식에 불안한 아시아나 직원들, 혹시 그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줄 수 있으실까요?